예? 듀오, 오케이. 보카 2, VM 2-1. 전에 했던 건데, 했던 거 기억나요? 네. 오, 기억력이 좋은데? 오케이, 그러면, 근데, 지호야. 지금, VM2는, 웅진보카 2는 두 개야. 까먹었구나, 그건. 자, 봐봐. 2-0, 1이 두 개야. 그 순간, 단어랑 문장이랑 두 개예요. 오케이. 자, 기억나는 대로, 뭐, 이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. 옛날에 했던 거니까. 옛날에 했던 거지만. 한번 볼까요? I have a crayon. 그렇지, 기억나네. I have a crayon. I have a crayon. 오케이. 그 다음에. I have crayons. 오! 다 기억났네. 맞습니까? I have crayons. 오케이.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crayon 이란 단어가 있지, 그치? crayon. 뜻은 뭐 말, 뭐 여기 써 있듯이 크레파스 크레용이 뜻이지. 그러면 이게 무슨 시냐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. 그렇지. 그러니까 이름씨지, 그치? 그러면 우리말하고 영어의 다른 점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어, 그치? 야, 이름씨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까지는 우리말하고 똑같아. 근데 영어 문장에서 이름씨를 사용할 때뭘 따진다? 뭘 따진다? 수 있나 없나를 따진다 그랬어요. 됐습니까? 셀수 있는지 없는지와 그 다음에 몇 개인지에 따라서 몇 개인가에 따라서 문장에서 사용될 때 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뭐좀 다르다 그랬지, 그치? 오케이. 그래서 얘 일단 크레파스 셀수 있어 없어? 그렇죠. 당연히 셀수 있죠. 그러면 하나면 영어 문장에서 어떻게 표현해? 그렇지. A crayon 한다는 얘기고. 그 다음에 둘 이상이면 뭐라 그런다? 저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. 됐습니까? 그러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. 오케이. 공 I 한, have a ball. 그렇지. 공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I have a ball이 아니고 뭐라 그런다? I 그렇지. I have a ball. have a ball. 그렇지. 그러면 저 공이 여러 개 있으면? Balls. 그렇지. 뭐라 그런다, 전체적으로? I have a ball. 오케이. I have balls. 그렇지. 지호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그다음에 발을 고쳤지, 그렇지. 어를 넣으면 안 되는 거지, 그렇지. 어가 무슨 의미길래? 그렇죠. 하나라는 의미인데 하나의 공들은 말이 안 되잖아. 어하고 볼즈 뒤에 있는 S는 서로 완전히 안 어울리는 거지. I have balls. 그렇죠. 됐습니까? 그러니까 그건 뭐 바보라기보다는 어떤 규칙을 모르는 사람. 규칙을 배웠으면 그때는 알겠지. 그렇죠? 그럼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. I have a ball. 그렇지, I have a doll. 그렇지, 그렇지. I have a doll. 그러면 또그 밑에 그게 나올 거야, 그렇지? 뭐라 그런다? I have dolls. 그렇지, I have dolls 한단 I have dolls. 말이야. 그 밑에 또 이제 한번더 반복될 거야. 이번에 뭘 하나 갖고 있냐? 자전거가 하나 있으니까. I have a bike. 그렇죠, I have a bike. 그렇죠. I have a bike. 근데 나는 두대 이상 갖고 있으니까. I have bikes. 그렇죠, I have bikes. I have bikes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1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고요. 뭐 특별한 건 없어요. 오케이. 그래서 have의 뜻은 뭐고? 그렇죠. 가지다란 뜻이고 당연히 그래요. 아니 가지다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면 선생님이 발로 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시다? 뭐뭐 하다란 뜻을 갖고 있죠. 그치? 그럼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다? 두가 숨어 있다. 만약에 난 크레파스 하나를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? 오케이. 자, 여기 두가 숨어 있지. 그렇지. 난안 갖고 있다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. I don't have a crayon. 이렇게 얘기하겠지. 그렇지? 그렇습니까? 이것도 마찬가지야. 나는 크레파스들을 안 가지고 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. I have I no, don't have 그렇지. 규칙은 똑같아. I don't have. 그렇지. play. crayon. Yawns. 이렇게 얘기하죠. I don't have crayons.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리고 몇 가지만 한번 써볼까? 크레용은 어떻게 쓰면 된다? I 크레용, 크레용. CRAYON. 그렇지. 오케이. 여기까지 소리가
그렇지. 그래. A가 A 중에 A 됐고.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됐냐면은, 자, 얘가 큰 힘센 소리 냈지. 그러면 O가 가진 소리는 뭔데? O. 뭐라고요? 근데 여기서 힘센 소리 냈으면 얘는 무슨 소리 됐어? 그렇지. On 됐단 말이야. 근데 이 Y가 무슨 소리 갖고 있었더라? I랑 똑같이 I, E 두구두구두구두구 맞아요. 그렇죠. I가 I, E 짤막 I, E, O였지. Y는 I랑 비슷하게 I, E 짤막이었지. 그 여기에는 Y가 하는 짓이 이건 거야. Crayon. 됐습니까? 그래서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I have a crayon 이렇게 얘기하죠. 오케이. 그 다음에 뭐 공은 알죠? 공은 어떻게 쓸까요? I have a ball. Spelling? B-A-L-L. 그렇지. 오케이.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소리는 원래 A-L-L인데 여기서는 A-L-L이 무슨 소리를 낸다? All 되는 거예요. All. 오케이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형은 어떻게 쓰면 된다? I have a D-O-L-L. 그렇죠. Doll 되는 거죠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바이크는 B-A-K-E 이러면 B-A로 돌렸어. 그렇지. A가 아니고 뭐다? I죠. I가 무슨 소리 냈다? I. 그렇지. 그러니까 바이크가 된 거지. 이 때문에 내 이름을 불러줘 한 거고요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시험 치고 패드 하도록 하세요. 그거는 하루에 두 개.